부를 건데요. 그냥 부르면 우리가 저기 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치매 좋은 동작 하나 알려드리니까 따라하세요.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시작! 하! 한번 더 시작! 하! 박수 칠 때 우리는 그냥 안 쳐요. 똥꼬에 힘주고 하! 시작! 하! 하 할 때 똥꼬에 힘 안 주면 오줌 싸요, 어르신들. 한번 더 시작! 하! 똥꼬 쪼이셨어요, 아버님? 바지를 벗겨볼 수도 없고 쪼였는지 안 쪼였는지.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시작! 하! 한번 더 시작! 하! 똥꼬 힘주고 시작! 하! 그렇죠,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셨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먹탑을 두 번씩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다 같이 하나, 둘, 셋도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왕을 웃겨주는 내시도 있었대요. 왕들이 하도 업무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혼자서는 도저히 못 웃으니까 그 앞에서 웃겨주는 내시가 있었었는데, 내시들이 어떻게 웃어요, 어르신들? 자,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내시들이 웃을 때, 헤헤헤헤헤헤 이러고 웃나? 아니죠. 내시들이 이러고 웃잖아요. 그러니까는 박수 치고 비비고. 비비고 하시겠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옆에 짝꿍 얼굴 쳐다보면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르신들께 이게 동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가지 이상 가르쳐주면은 이따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잊어버리니까 안 해!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몇 년 동안 생활해보니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가르쳐주면 하다가 잊어버리니까 에이씨 안해.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만 갖고 아리랑 노래 불러보실 거예요. 처음부터 해보실게요. 그냥 동작만.